이번 의견은 용인시 조직 개편과 플랫폼 시티 현황, 교통 개선 관련 도시 침수 대책 마련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22년 12월 용인시의 조직 개편은 미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기간 마련이라고 했는데, 현재 용인시의 조직 구성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이라기보다는 행정조직 중심의 조직 개편으로 보여집니다. 플랫폼시티, 반도체 산단 등 용인시의 역점 사업 추진에 최적화된 조직 구성 및 업무 편성으로 개편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조직 개편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추진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사업 중심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둘째, 행정처리 업무 결제 라인을 단순화하여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 이슈인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 인원을 보강하여 적극 행정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는 환경물 정책실 산하에 탄소중립과를 두고 있으며, 노원구청은 부구청장 직속에 탄소중립 추진단을 신설하여 에너지관리, 생활환경팀 등 다섯 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특례시에 걸맞는 조직 개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플랫폼시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 플랫폼시티는 GTX 용인역 개통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등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 요충지로서 용인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 보상은 면적 규모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수용 재결 규모와 절차는 언제 마무리되는지와 토지 수용에 대한 손실 보상 및 산당과 엠블럭의 개토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환경 영향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추후 행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 개선 관련입니다. 먼저 동백 IC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에 시작하는 용인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는 2023년부터 예산을 집행해서 2027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백 IC는 2006년 입주 때부터 제기되어 2019년부터 민관 협의체가 결성되고 추진한 동백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 현안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2029년 준공 기사에 무슨 IC 하나 건설하는데 10년이나 걸리냐는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2027년에 개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 중공영제 관련입니다. 버스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환경 변화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이 주도하는 버스 행정의 구현을 위해 노선 관리형 버스 중공영제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였다고는 하지만, 교통 취약 지역인 동백, 마곡, 언남, 천덕의 지선 간선의 변화는 없어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중공영제 도입 전인 지난 2020년 10월 버스 운영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교통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보고서에 있는 동백, 구성, 마곡의 버스 운행도 조속히 시행하여 시민들이 준공영제 도입을 체감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침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연일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해 8월 용인시의 참담한 모습입니다. 우리 용인은 개발이 많고 수변 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철저한 통합 물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불규칙한 기후변화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물관리 체계와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2년 여름 용인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독일이 경안천 그리고 탄천의 범람과 곳곳의 도시 침수로 인해 많은 주택과 도로 침수, 이재민 발생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약 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더구나 다가오는 7월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3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비가 올 것이라는 기록적인 장마를 예측하고 있는데 과연 용인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은 도시 침수의 원인 중 하나로 첫째 불투수 면적의 증가를 들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에 의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는 도시 침수뿐만 아니라 지하수의 고갈과 그로 인한 싱크홀 발생, 도시 열섬 현상 가속화 등이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불투수 면적을 줄이고 생태 면적을 늘리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둘째, 도시 침수가 하수도 및 하수구로 기인한 부분이 컸던 바 이의 개선을 위해서 하수도 및 하수구 시설의 개선과 필요 용량 증설, 효율적인 배수구 관리,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특별 대책 수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용인시는 특히 공룡비태, 공구비태 등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와 함께 실시간 도시침수 모니터링 및 홍수 예측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여 사전에 침수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에서는 2022년 환경부 과제로 국비를 확보하여 스마트 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인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하수도법 제19조에 공공하수도의 관리 및 손괴, 방해, 행위 금지 등에 강우시 미처리 하수 모니터링 의무가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용인시는 도시 침수, BTR 구간의 불명수 유입, 그리고 강으로 인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 배치 등을 전반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이 명백합니다. 타지차 자체의 경우는 노면, 누수관료 IoT 센서 및 CCTV 등의 기기를 통해 계측한 자료를 통계수와 연계하고 AI 분석 및 예측 기술로 침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도 이에 상응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수과, 재난관리과,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서 특별점검단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